네, 반갑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는 저 같은 20대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부산 서면 한복판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러 나온 20대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참사가 일어난 지 24일 만에 유가족 분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셨다고 합니다. 유가족 분들이 목소리를 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거 누구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유가족이신 이민아 씨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족들의 모임 공간 확보 일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가족 분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당사자인 유가족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 그 모임 공간 구성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편의점권 아닙니까? 맞습니다. 구해치겠습니다. 너희가 피리다. 윤석열은 돼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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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 분이신 정훈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유가족 분들이 모이면 세월호 단체처럼 될 것이라고 못되게 학습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이들을 모이지 못하게 만든 사람 누구입니까? 또한 유가족들이 원치도 않았는데 장례민이 위로금이냐는 정확한 돈 액수를 공개하며 참사가 터지고 난 1일 만에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처리한 거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빨리 덮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신 이지한 씨 아버님은 돈 줄 테니 조용히 있으라고 말하는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현재 유가족 분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2차 가해를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아도 힘든 상황에서 유가족 분들은 공개적으로 퍼져 있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들, 2차 가해 사실들을 찾아 캡처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유가족 분들이 어떻게 해주면 되겠는지 물어보지도 않는 정권 누구입니까? 메시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국가란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국가 존재합니까? 없어요. 없어. 참사 정권 윤석열은 돼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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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가족이신 이남훈 씨 어머님이 이 말만은 꼭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란 이 정부에 아들을 뺏겼지만 엄마는 더 이상 아들 앞에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는 무능하고 무지한 엄마는 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가는 아들 딸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밝혀달라고 이 정부에 소리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유가족 분들 손잡고 할 수 있으시겠죠? 네! 우리 촛불 국민들이 유가족 분들과 두 손 맞잡고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이 무능하고 무지한 윤석열 정부 당장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목소리 낼 수 있으시겠죠? 네! 또 외치겠습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윤석열은 돼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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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족 분들과 함께 윤석열을 퇴진시키자!